실제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백신 접종 후 새로 발생을 한 증상 또는 기존에 있던 증상이 악화되어서 다양한 증상으로 수년간 고통을 받고 병원을 내원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양한 논문이나 연구에서 거론되고 있는 백신 후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이런 증상들이 도대체 왜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한 여러 연구들의 가설과 이 가설을 입증하는 논문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일과가 끝나고 나면 이 유튜브 댓글들을 한 번씩 보는데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거나 댓글이 많이 달리는 영상 중에 코로나 백신 접종 후 후유증에 대한 내용의 영상에 댓글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지금 보시는 이 영상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후에 발생하는 자율신경 실조증이 일반적인 자율신경 실조증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제 개인의 의견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론은 더 고약한 것 같다는 게 제 결론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어떤 논문이나 연구가 아니라 임상에서 진료를 보면서 느꼈던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 당시에는 현장에서의 느낌이나 경험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여러 나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이 백신 후 증후군이라는 의학 용어도 생겨나고 이런 백신 후 증후군이 왜 생겨나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연구나 논의도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영상 댓글을 보면 이 주변에서 백신 접종 후에 멀쩡하던 사람이 뭐 어디 시신경이 마비가 됐다, 안면이 마비가 됐다, 팔다리가 마비가 됐다, 또는 자가면역 질환이 생겼다, 심장마비가 왔다, 암이 생겼다 등 무시무시한 댓글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백신 접종 후 새로 발생을 한 증상 또는 기존에 있던 증상이 악화되어서 다양한 증상으로 수년간 고통을 받고 병원을 내원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불편한 증상이다를 넘어서 일상이 파괴되었다 또는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다는 분들도 드물지 않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언론에서 언급되는 부작용 사례는 제가 또는 여러 의사들이 임상에서 느끼는 것과 온도차가 제법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최대한 팩트에 근거해서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부작용 또는 합병증에 대해서 그간의 연구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백신 후 증후군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First COVID Vaccine Syndrome이라고 PCVS라는 용어로 통용이 되는데요. 이 코로나 백신 접종 후에 장기간 지속되는 다양한 증상들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 증후군이라는 용어에 있듯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년 전의 영상에서처럼 제 개인의 의견이나 경험이 아니라 다양한 논문이나 연구에서 거론되고 있는 백신 후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이런 증상들이 도대체 왜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한 여러 연구들의 가설과 이 가설을 입증하는 논문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래서 어떡하라는 거냐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겠지만 이 명확한 원인과 치료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서 함께 어떤 대안이 있을지 고민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의 치료법을 경험한 분들의 사연이 댓글로 달리다 보면 누군가는 이 댓글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도 있고 또는 영감을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기대를 하는 이유 중에는 슬프지만 제가 논문을 리뷰를 해보면서 느꼈던 내용 중에 여러 가지 가설, 기전에 대한 내용이나 연구는 많지만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을지 실제로 치료와 관련된 임상은 매우 제한적이고 그 제한적인 임상 중에서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이야기하는 논문이 없었다라는 그 아쉬움 때문에 만약에 현재 의학에서 수준에서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이 고통을 겪었던 많은 분들의 경험이 물론 의학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계기도 된 것 같습니다. 이 백신 후 증후군은 여러 가지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강 관련된 칼럼이나 기사, 뭐 뉴스, 논문 등의 레퍼런스들을 한번 정리를 쭉 해봤더니 다음과 같은 증상들로 요약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전신 증상으로는 극심한 피로감, 무력감, 두통, 근육통, 관절통 등이 있고요. 이 신경계 증상으로는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는 등의 브레인 포그 증상, 어지러움, 손발저림, 떨림, 이명 등이 대표적인 신경계 증상으로 많이 거론이 되고요. 심혈관계 증상으로는 가슴이 두근거린다거나 가슴이 아프다, 흉통, 심박수가 빈맥 또는 섬맥 또는 혈압이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흡기 증상으로는 숨쉬는 게 편하지 않다, 호흡곤란이 있다 또는 마른 기침이 나거나 알러지나 비염 등의 증상도 흔히 동반이 됐습니다. 소화기 증상으로는 복통이나 소화불량, 식욕부진이 대표적인 증상이었고 기타 뭐 일부 증상으로는 뭐 수면장애, 불안, 우울, 뭐 피부발진, 탈모 또는 시신경이나 후각신경장애 등의 다양한 말초신경, 뇌신경 증상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증상들을 듣다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이 자율신경 실조증의 대표적인 증상들과 상당히 많이 오버랩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거론되는 것 중에는 이 면역세포를 매개로 해서 염증성 병변들이 이 특정 장기가 아니라 전신의 혈관을 타고 순환하고 돌아다니면서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것인데 자율신경 실조증의 다양한 증상이 발생하는 기전 중에서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스트레스 외에도 화학적인 스트레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백신 후 증후군의 발생 기전과도 상당 부분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개별 증상별로도 관련된 논문들이 매우 많이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심혈관계 증상이나 신경계 증상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과 관련해서 발생 기전에 대한 논문이 아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이런 발생 기전에 대한 가설과 함께 대표적인 논문 몇 가지만을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너무 많은 논문을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백신 후 증후군의 발생에 면역세포가 관여한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논문이나 연구에서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기전에 대해서 이 면역세포가 관련하는 기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대부분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백신이었던 화이자나 모더나의 mRNA 백신은 우리 몸의 세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스파이크 단백질을 침입자로 인식을 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면역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mRNA 백신이 만들어내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일부 구조가 인체 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랑 무관하게 정상적인 일부 장기나 조직의 단백질과 매우 유사한 경우가 있는데 백신에 의해서 생성된 항체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만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스파이크 단백질과 유사한 구조의 인체 내에 있는 정상 단백질까지 공격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다양한 면역 반응과 이와 연관된 염증, 자가 면역 질환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 백신에 포함된 특정 성분이 면역 체계를 과도하게 자극해서 만성적인 염증 상태를 유발하거나 백신 접종 후에 발생하는 강한 염증 반응이 비특이적으로 주변에 있는 면역세포들을 활성화를 시켜서 자가 면역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는 가설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백신에서 유래한 S1 단백질이 CD16 파지티브라고 하는 단핵구에 장기간 남아서 염증을 지속시키면서 혈관 안에 있는 혈관 내피세포나 심혈관 세포 손상을 유발한다는 가설을 입증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이 단핵구라면 또 어려운 내용인데요. 이 단핵구는 면역체계를 구성하는 백혈구의 한 종류를 의미를 합니다. 이런 면역학적인 기전과 원인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다양한 질환 중에서
이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최신 논문의 결과도 한번 간단히 요약을 해드려 보면요. 기존에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던 분들이 치료가 되었건 또는 앓고 있건 간에 재발이 되거나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 건선 등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백신 후 증후군에서 자가 면역 질환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자가 면역 질환이 없었는데 새롭게 발생하는 자가 면역 질환도 증가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연구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후에 이전에 자가 면역 질환을 앓은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새로운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한 사례들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 대표적인 예로는 길랑바레 증후군, 면역 혈소판 감소증, 자가 면역성 간염, 혈관염, 다발성 경화증 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다른 질환들은 질환명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용어가 생소하고 어려운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길랑바레 증후군하고 다발성 경화증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길랑바레 증후군은 말초신경, 특히 운동신경이 염증에 의해서 손상이 되면서 운동신경의 신호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힘이 빠지는 형태로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다발성 경화증은 뇌나 척수나 시신경으로 구성된 중추신경계, 말초가 아닌 중추신경계의 손상이 생기면서 마비 증상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게 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이 두 질환 다 정말 끔찍한 질환이고 회복 여부에 따라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도 많이 있는 무서운 질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질환 외에도 일상을 괴롭히는 다양한 증상이나 질환에 대한 논문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브레인포그나 기립성 저혈압, 빈맥, 말초신경병증, 심근염, 심막염, 혈전증, 알레르기 반응이나 아나필락시스, 류마티스 관절염 등에 대한 연구나 논문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논문이 많다는 것은 이런 불편감을 호소하는 환자나 임상 케이스가 많다는 의미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이 정리를 하면 백신 후 증후군을 유발하는 몇몇 작용 기전 중에서 가장 팩트에 기반해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내용의 결론은 이 면역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내 몸의 면역세포나 항체가 내 몸을 공격하게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예를 들면 우리 편이 적군을 공격해야 되는데 적군을 공격하지 않고 총구를 아군에게 겨누게 된다면 이 전쟁 자체도 재앙인데 아군을 공격하는 아군이 있다면 이는 더 큰 재앙이 되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표현하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긴 합니다. 참고로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백신 후 증후군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임상 연구나 치료에 대해서도 논문이나 문헌 조사를 좀 해봤었는데요. 안타깝지만 아직까지 백신 후 증후군에 대한 공식적으로 승인된 치료법이나 신약은 없었고요. 이런 연구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어서 이 치료법에 대한 후속 영상은 추후에 이런 결과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면 한번 정리를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